취미나 특기를 물어보면은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이제 부장님들이 모르는 취미가 있어요. 아~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면접의 참견의 왕소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취업 동반자 곰쌤 김동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부장님 아니에요. 아니셨나요? 어떤 분께서 제가 진짜 부장님인 줄 알고 부장님을 섭외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연을 했더니 이게 연기를 인정받았다. 맞아요. 생활 연기시네요. 생활 연기 정말. 오늘은 어떤 거 할지 알고 계세요? 오늘 저희 이제 취미 특기, 네. 제가 했던 이제 취미 특기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짧은 저의 고난의 시간 함께 보고 그 다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리얼 리뷰, 면접의 참견. 취미 혹은 특기처럼 이제 평소에 여가 시간에 하고 계시는 그런 활동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최근에 테니스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테니스 레슨을 받거나 코트에 나가서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존에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하에 새롭게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 하나도 제대로 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실력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었고 최근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또한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를 통해서 저는 심리적 안정과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능동적이고 자신감을 있는 태도를 그리고 성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제 취미가 뭔지가 궁금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역시도 취미를 물어보는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면접은 해커스잡! 일단은 우리 지원하는 친구들이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취미나 특기를 물어보면은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의도가 있을까요? 일단은 목적을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지 뭐 어떤 취미냐 이건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저 같은 이제 부장님들이 모르는 취미가 있어요. 아~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 너무 힙한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스타크래프트는 제 세대도 알아요. 요즘에 어떤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네.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럼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뭐지? 끝까지 뭐지? 그 놓쳐버려요. 큰 장르 같은 걸 하나 같이 말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여기 어떤 게임이고 요 게임의 어떤 뭐 재미 요소가 어떤 거다 정도 요 정도는 해야 아라고 다가설 수 있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취미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운동이라든지 좀 더 몸을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관리, 본인의 컨디션 조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좋은 취미들을 얘기해 주면 좀 더 좋지 않나요? 부장님들이 원하시는 취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사회성이라든지 네. 또는 뭐 체력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더 치우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없는 취미를 억지로 만드는 거는 이것도 무리인 것 같아요. 네. 대신 그 취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부각을 시키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다. 게임이 과거에는 그냥 논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것도 일종의 자기관리나 또 소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나만 즐기면 돼. 이런 식의 무책임한.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를 캐치를 못한 게 돼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어떠한 취미를 얘기를 하든 조금 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잘 어울릴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취미가 가진 조금 더 포인트를 살려서 얘기를 그렇죠.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답변한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미가 뭔지를 물어봤다고 해서 제 취미는 테니스입니다. 이러고 끝나면 원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제가 테니스가 취미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건 맞아요, 아닐 거니까. 맞아요. 그럼. 그래서 그걸 하면서 뭐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고 뭐 체력을 관리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진짜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을 그치. 만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거기에 되게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외향적인 맞아요.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게 사실 목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단점 영상 얘기했을 때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을 정말 딱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단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그렇죠. 관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취미도 취미를 이야기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구독하면 저처럼 인자한 부장님을 면접장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취미와 특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해보니까 친구들이 취미로 넷플릭스 보기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영상을 본다 이런 게 취미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좀 새로운 컨텐츠라든지 요즘에 산업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한다라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지고 있는 좋은 취미와 특기들을 잘 살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취미와 특기를 이야기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면접은 해커스장. 자, 저희 해커스장에는 면접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필기도 있고 자소서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있죠. 저희 해커스장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댓글 알림 꼭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좋은 영상을 한번 리뷰해 보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